오, 큰일 났다. 이거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네. 부모하고 애하고 그게 아니라 어머니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사주를 적었잖아. 적자마자 애기의 심신 그 심리 상태가 지금 순간에 내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얘가 불안증이 너무 심해. 엄마도 사실상 불안증이 너무 심해. 우리 엄마 사주를 보자면 내가 여자이지만 남자 노릇하고 사셔야 되고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오히려 구박을 하고 나를 좀 밉상보듯이 되게 보고 사셨나 봐. 우리 엄마를 갖다가. 근데 나는 나대로 내가 끼가 되게 너무 많고 내가 뭐를 이렇게 시키면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다 누르고 살고 그거를 억눌려 살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아이를 지금 넣어주셨는데 아이를 따지고 보면 너무 불안해. 지금 엄마랑 별개로 엄마 점을 봐줘야 되는데 애기가 지금 얘가 16, 17, 18, 19부터도 마음을 못 잡았지만 어렸을 때부터도 마음의 불안증을 너무 많이 갖고 살았던 자손이라 응? 이 아이가 누구를 그냥 괜히 원망을 하고 미워를 하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단 말이야. 괜히는 아니겠지만 지 나름대로의 그 상황에 있어서 뭔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생겼겠지만 이 아이를 느껴보자면 그냥 모든 게다 원망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도 원망이고, 아빠도 원망이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짜증이 나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서 조금 멀어지기 시작을 한 지가 어느덧 한 2, 3년 정도 돼 보이거든? 응, 대답을 해주셔. 네. 근데 우리 엄마는,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되게 살았노라. 내가 아이만 보고 살았노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으셨다 이거야. 내 엄마 옆에서 나를 뒀을 뿐이지. 어? 엄마 옆에 나를 그냥 앉혀놨을 뿐이지. 나를 갖다 보살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 왜 엄마 애기 키워야 되니까 엄마 혼자 키워야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이 막 바쁘게 살았잖아. 근데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애기 혼자 데리고 여자 혼자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는 정작 그게 외로움이 너무 컸대. 너무 많이 컸어. 그래서 그냥 그 인제는 자기가 다 머리 크고 머리 피 마르니까 부모 원망을 하고 있는 거야.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를 위해서 생각해준 게 뭐가 있냐?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냐라고 하는 원망이 너무 크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게 너무 진짜 힘들어. 그걸 받아들이기에. 왜? 나는 자기를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을 했거든. 그쵸? 응. 네, 대답으로 해주셔. 네. 응.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지금 현상을 보면은 되게 후회만 남을 것이고, 어? 이보다 더 잘할 순 없었어. 그걸 어떻게 더 잘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우리 엄마는 응? 근데 우리 엄마도 좀 모진 말을 했다. 아이한테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받게 끓음을 해서 이 아이가 진짜 엄마한테 100% 원망만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 나 힘들었어. 엄마 나 안아줘. 엄마 나 사랑해줘라는 표현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신호를 보낸 건데 우리 엄마는 나를 그냥 원망하듯이 보여서 우리 아이한테 말로다가 조졌어. 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 하나만 보고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나를 버리면서 너를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는데라고 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어필을 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래? 그럼 나 엄마한테 필요 없는 존재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싶고, 해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래도 엄마가 어렸을 때이 아이 혼자 데리고 살고 힘들게 하고 한거 아이가 여기는 남아있어.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보면 사춘기가 좀 늦게 왔어. 그치, 엄마? 그럴 수도 있죠. 너무나도 착했던 내 아들이래. 그러니까 정말 착했는데 지금 나한테 하는 거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어.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남한테도 이렇게 안 하겠다. 네. 나한테 모진 말도 하고 진짜 정말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하고 엄마가 치욕스럽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대. 내 배 아파 난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네. 정말 주변 사람들이 한테 해도 말도 못하게. 지금은 너무 창피해 진짜로. 네. 정말 얘 제가 좀 제 인생 완전히 포기했듯이 키웠는데. 근데 이게 오해가 쌓인 것 같아. 엄마는 그냥 어따 푸념할 데 없고 우리 아이가 조금 삐뚤어지는 거에 있어서 야 엄마가 이러고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누가 살을 해? 이거야. 내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 그럼 나한테 그 말해요. 그치? 내가 그렇게 했어? 엄마가 택해서 엄마가 나 끼고 산 거야. 그걸 왜 나한테 원망해? 왜 나한테 보상받으려고 해? 이렇게 의견이 어긋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아이 사주를 보자면 팔도 명산을 떠돌아 다녀라라고 하는 사주야. 늦게 안정이 돼야 되는 사주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평범한 사주는 못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기복이 세. 너무 착한데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혼자 나 열심히 키우니까 내가 엄마한테 잘못하면 안 되지. 우리 엄마한테 밉보이는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 감정을 다 억누르면서 착하게 살았다가 이게 늦게 터져버린 거야. 왜? 혼자 억눌렀던 감정이 너무 크거든.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이 아이한테 뭔가를 더 바라고 나를 오해를 풀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기다려주는 게 엄마가 맞는 것 같아요. 왜 둘이 지금 시점에 부딪혀봤자 더 악연돼.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2년 정도로 작년 재작년 9월달에 아빠 집에 갔어요. 그때부터 아예 없어요. 소식 없어요.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참 잘못된 게 아이가 그렇게 해서 왔으면 아이를 좀 다독여주고 그래도 니네 엄마가 혼자 너 키우느라 애썼지 않냐 라고 다독여줘야지 그걸 갖다 맞장구 쳐주고 야 니네 엄마가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문화차별 아닌 문화차별도 많이 넣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아이가 생각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참 안타깝다 그래. 그렇잖아. 엄마 그거 느꼈지? 네, 아빠는 정말 말 안 통해. 네. 엄마랑 그래서 예진작에 오래 전에 헤어졌겠지만 말 안 통하고 그렇게 온 자손한테 그렇게 엄마의 험담 아닌 험담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난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분명히 주변에서도 무슨 말을 들었어. 주변에 아무튼 아빠는 하고 자기 친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분명히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못나도 내 엄마고 뭐 미워도 내 며느리였고 자기 아이의 엄마인데 그거를 갖다 그렇게 뒤에서 뒷담화 까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 자손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냥 내 자신이 지금 없어진 것 같아. 모든 게 다 무너졌어. 그래서 내 원동력은 내 자손이었단 말이야. 내 힘의 원천은 내 아이였어. 근데 그게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엄마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내 입에 풀칠하는 거 할 수 있어. 그렇잖아. 근데 내 마음에 구멍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어.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 그래도 얘가 나이 먹고 지가 좀 세상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아 내 엄마가 이렇게 진짜 나를 위해서 힘들게 살았구나라고 하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느끼기 전까지는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얘는 원망만 할 거고 아이 아빠한테 원망을 해도 그게 고스란히 우리 아이한테 전해져서 또 엄마한테 원망만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나중에라도 와 얘는 정말 와 왜냐면 심성이 착해. 원래 이렇게 이런 못된 애가 아니었어. 근데 지금 솔직히 못됐어. 정말 못됐어. 그리고 좀 살기도 느껴져. 말에다가 말로 사람 죽여. 네. 우리 엄마 진짜 자살할까도 생각했어. 저한테 양 끊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걔 지나가는 걔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말 듣고 정말 얘 키우는 거 정말 후회스러워. 그래 정말. 맞아. 어떻게 자식 키우면서 후회스럽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저도 아들 혼자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나도 우리 엄마 마음 이해해. 어떻게 엄마가 노력을 했고 뭘 여자로서 포기를 했고 진짜 아이 인생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도 그러고 살고는 있지만 정말 밉다. 정말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남이 날아와서 그쵸.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근데 우리 엄마 사주가 솔직히 인복이 없다. 정말. 우리 엄마가 만들어 가야 되는 사주야 인복을. 근데 부모도 부모 있어도 부모 형제에 있어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계셔도 나한테는 없는 존재야. 네. 필요도 없고 도움도 못 받았고 오히려 있으면 부담만 되고. 진짜 우리 엄마는 진짜 여기에 뚝 떨어져서 혼자 떡하니 진짜 나 혼자 이걸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사주인데 엄마가 만들어 가야 돼 인복을. 우리 엄마 사주는 힘들어 이제? 지쳤어? 정말 근데 저는 정말 어떻게 사람한테 정말 진심으로 대해도 나한테 들어온 거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제 생각엔 그래. 이제 앞으로 사람들한테 대할 때 내 100%의 진심을 보이면 내 약점은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필요로 의해서 뭐 왜 이게 이기적인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한테 지금 이기적인 면도 필요해 사실. 그래야 내가 숨쉬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함에 있어서만 사람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행동을 하고 딱 할도리만 하고 마셔요. 어? 엄마 솔직히 습성이 이거야. 좀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고 뭔가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엄마 그냥 다 도와줘.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득 없는 거 아는데도 그냥 마음이 그래.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마워할 줄 몰라. 그걸 너무 당연하듯이 받아. 진짜 엄마만 억울하다. 억울한 인생. 억울한 내 인생 어디다가 푸념하나 지금 그래. 응? 근데 엄마가 움직이면 돈은 만져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가 움직여서 내가 떼돈 벌고 엄청 큰 재산을 모으고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움직이면 내 먹고 살 거는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 그건 엄마도 아마 아실 거야. 근데 그 이상으로 뭔가 크게 바라는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무섭다. 어? 내 자꾸 무섭다 그 마음 알겠지만 어떡해. 그래도 엄마 혼자서 방구석에 숨어서 살 순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엄마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내 거기에 뭐가 없어. 내가 가봤자 나를 문전박대해줄 수 있는 사람들밖에 없지 나를 어서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솔직히 남자 복도 없고 인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돈 복도 없다. 근데 내가 혼자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엄마 외롭다 하지 말고 그냥 엄마가 엄마 자신 사랑해줘. 그래 대견해. 너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래 그래도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여기까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여기까지 잘 왔네. 내 자손도 그래 지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지. 기다려주면은 그래도 내가 준 사랑 갚으러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얘가 엄마 너무 죄송했어요 이렇게는 못하지만 쭈뼛쭈뼛 엄마한테 연락할 일이 있어요. 근데 조금 걸려. 4, 5년? 이 아이가 26쯤 돼야 생각이 깨우칠 일이 있대. 그리고 결혼할 때쯤 해가지고 여자친구 데리고 오거나 며느리 데리고 와갖고 우리 엄마한테 또 이러쿵저러쿵 할 거야. 아예 남남처럼 쌩 까고 살 수 있는 그거는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4, 5년 동안 향후 5, 6년 동안 그냥 내 인생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진짜 이젠 나를 위해서 돈 벌어서 엄마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돈 벌어서 내가 입고 싶은 옷 사고 그게 뭐 엄청 비싼 거 아니더라도 요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엄마도 또 이런 것도 좀 칠해보고
머리도 좀 볶아보고 이렇게 하고 살으라고. 그동안은 그냥 진짜 걸치면 오시고 어? 그냥 뭘 그냥 뭔지 알지? 머리 말리고 땡 끝. 그 귀찮을 때 모자 엄마 지금처럼 모자 쓰고 다니고 뭐 어딨어 그냥 남들한테 이상하게만 안 보이면 되지 뭐. 그냥 내가 편하면 되지 뭐 이러고 사셨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엄마. 지금도 이러다 머리 가기 싫으니까 모자 쓰고 그치 그치 어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한테 엄마를 좀 변화를 주면서 내 자신을 사랑해줘. 어 엄마 이름 얘기하면서 내 자신을 안 아껴줘. 누가 나를 아껴줄 거야. 지금은 없어. 그렇잖아. 그렇다고 외롭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엄마. 그러면 그 자식도 이러는데 그 남자보다 없어는 말 그러면 엄마 봐봐. 전 남편은 지나간 거야 이미. 네, 네. 어, 그쪽 복은 찾지도 말고 네, 그리워 찾죠, 절대로. 하지도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자는 없지는 않아요. 근데 뭐 봐봐 상남자처럼 하고 있는데 어느 남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쁘다 해주겠어. 그럼 나로 인해서 뭔가 그런 쪽으로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엄마도 달라져야 돼. 그럼 뭐가 첫 번째 뭐야? 엄마가 엄마 자신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 왜? 나를 사랑하면 나를 가꾸게 돼 있거든? 그럼 내가 가꿔지면은 남들 보기에도 좋아. 그러면 그런 모습이든 엄마의 또 플러스 엄마의 좋은 심성을 보고 올 남자가 있겠지. 있을 거야. 근데 50 넘으셔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엄마 인생이 후회되고 원망스럽고 왜 이렇게 내가 살았나 막 좌절하고 이렇게 했지만 딱 40대까지만 그러실 거고 50대부터는 엄마 인생 찾을 수 있으니까 우울해하지 마. 왜 우리 옛말에 있잖아. 천리는 못 끊는단 말이 있잖아. 그게 왜 생겼겠어. 아무리 죽일년 살릴년 해도 부모 자식 기간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올해 너무 안 좋아 일이 계속 생기니까 아마 내년까지 조금 안 좋으실 거야. 내년부터 지금도 며칠 전에도 사고가 생기는데 근데 엄마가 삼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한데 49까지는 엄마가 근심도 생길 거고 구설도 낄 거고 사람들한테 자꾸 시비도 걸릴 거고 잠도 못 자고 마음도 편치 못하고 엄마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하실 건데 그건 시기가 좀 지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요? 내년까지는 조금은 엄마가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나 가꿔. 아셨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